이번 에피소드는 북입니다. 북의 4.3 The Slash Time. 지난 에피소드 보로잉 레퍼런스와 보로잉에 이어서 있는 장이에요. 장 내용인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기 그대로 적어놓는 게 낫겠네요. 적어두고 이번 에피소드는 스트링이라는 개념이 있고 다음 스트링 리터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리터럴 다음에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이 달라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슬라이스 타입이라고 하는 말도 첫 번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월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런 펑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펑션이냐니까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게 문장이잖아요. 첫 번째 단어 여기 첫 번째 단어 되겠네요. 첫 번째 단어만 뽑아내는 겁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스페이스가 있으면 멈추고 요 단어를 찾아내는 그런 펑션을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인풋은 스트링에 대한 이렇게 레퍼런스를 전달하는 걸로 하죠. 그죠? 뭔가가 아웃풋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한 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이트 스트링은 나중에 우리가 캐릭터를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캐릭터는 다 바이트로 이렇게 지정이 돼요. 하나씩 유니코드 혹은 아스키 코드 바이트로서 지정이 되는데 어쨌거나 스트링을 받아서 이걸 as bytes로 바꾸고 그죠? 이 바이트의 이터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이터를 넣고 그러면은 뭐예요? 이게 이터러블이 되는 거잖아요. 이터러블을 만든 다음에 다시 enumerate를 호출합니다. enumerate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 이터에 들어가 있는 그 엘리먼트 각각을 이렇게 인덱스와 그리고 그 value로 리턴하는데 enumerate라고 하는 메소드 자체가 리턴하는 것이 그냥 아이템을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 형식으로 리턴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enumer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다룰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빈 공간 찾을 때 앞에 b에다가 이렇게 콜론 아니죠 따옴표 넣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으면 그때 인덱스를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빈 공간이 없다 그러면 전체 길이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 공간이 없다는 말은 여기 전달받은 이 스트링들 중에서 빈 공간 없이 그냥 쭉 연결돼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그 전체가 한 단어겠죠. 그럴 경우는 여기에 리턴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우리가 돌려볼 텐데 그런데 이걸 돌리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니까 이런 경우를 봅시다. 스트링 프롬에서 헬로 월드 빈 공간은 여기 있어요. 이걸 이제 뮤트블 방식으로 s 변수를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의 레퍼런스를 우리가 만든 퍼스트 월드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월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클리어 해버린 거예요. 이 s를 메모리에서 지우는 겁니다. 그렇죠? 지웠을 때 그럴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실제로 한번 코드로 돌려보겠습니다. A 해서 자, 요 내용이죠. 그죠? First world 들어있고 요게 이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이제 좀 지저분한 거 좀 지워놓고 그래서 메인 펑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S는 클리어를 했습니다. 여기서 호출을 해서 전달했는데 S를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다음에 PLN 엔터를 뭘 하느냐니까 월드를 보죠. 월드 속에는 value 이 5가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0, 1, 2, 3, 4, 5 이 인덱스가 들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뱅글뱅글 돌아가서 각오론 하면 한참 돌아가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 이렇게 5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게 없잖아요. 이미 이미 원본 없는데 원본의 인덱스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거는 버그가 되겠죠. 그죠?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어요.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는데 우리가 의도한 바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가 유지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인덱스 0로부터 5까지의 문자열을 뽑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뜨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월드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스트링 다음에 여기서 스트링 슬라이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헬로 넣게 되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S에서 0에서부터 5번까지 그러니까 빈 공간은 빼고 0, 1, 2, 3, 4까지만 되죠. 해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6번부터 끝까지 해서 월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서 메인 스트링 예. 그래서 프린트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pln 해서 예 하고 얘네 hello 넣고 그리고 똑같이 해서 얘는 world 그런 다음에 하고 올라가는 스토리죠. 그러면은 헬로와 월드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처럼 마찬가지로 클리어를 해보죠. S를 클리어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에러 메시지. Cannot borrow S as immutable because it is also borrowed as immutable. 그죠? Immutable로 뭐예요? 버로 얘기했잖아요. 돼 있는 지금 immutable한 형태로 버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explore 하고 있죠. 프린트 펑션으로 그죠?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요? Cannot borrow as immutable. 여기서는 immutable로 가져온 겁니다. 왜 immutable이냐니까 요 펑션을 들어간 다음에 얘가 빠져나오질 못하는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프린트 ln 펑션의 특징인데 나중에 건 다시 언급할게요. 어쨌거나 메시지를 보시면 cannot borrow as immutable because it is also borrowed as immutable. 그죠? Immutable borrow radar used here.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borrow된 여기서 이 문장에서 잘 보시면 immutable로 borrow했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immutable로 borrow했다는 말이 있고 immutable borrow한 것이 여기서 사용된다는 말이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다시 보면은 immutable borrow이고 얘가 mutable borrow입니다. mutable borrow 왜 이게 mutable이죠? 튜블이니까 mutable이죠. 얘는 immutable입니다. immutable borrow 그리고 얘는 using immutable borrow 이 세 가지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거는 이 내용입니다. 그냥 A는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고 A는 동시에 A이고 not A일 수는 없다. 그죠? 단순한 겁니다.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변수를 가리키는 mutable한 레퍼런스는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그죠? 거기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으로 좀 샜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뭔가 에러가 있을 때는 바로 표시가 난다는 겁니다. 그죠? 수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우는 어땠나요? 이전에 우리 이 경우 한참 돌아와야 되겠네. 조금 더 돌아가겠습니다. 이 경우죠. 이 경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에러 메시지가 없죠. 그죠?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S가 가리키는 것은 이 Hello World에서 World가 가리키는 것은 이 World 부분 이렇게 포인트와 랭스 포인트와 랭스인데 이게 String Slice 요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Red World World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String S 부분은 어디 있나요? S. 이 S가 가리키는 것은 요거죠. 요게 S입니다. 그게 이 S라는 거예요.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쓰는 방식은 어떻게 쓰느냐니까 이게 스트링 슬라이스인데 스트링 슬라이스 쓰는 방식은 이렇게 제로 시작하는 번호와 끝나는 부분 요 부분은 표시가 안 됩니다. 따라서 0, 1, 2 얘는 아무것도 없으면 제로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끝에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마찬가지 끝까지 간단 말이고 이거랑 이거랑 또 같은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부 다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은 이 경우 이 예를 보시죠. First word 있고 string에 대한 reference입니다. reference를 받아서 다음에 str 해서 이렇게 return 되는 것은 전체를 다 return 하는 거죠. 그죠? 요 전체 보시면은 return 되는 것이 이렇게 return 하거나 이렇게 return 하거나 해서 이전에 봤던 우리 요거랑 지금 요 코드랑 제일 처음에 봤던 코드 메뉴에 있는 이 코드랑 달라진 점이 뭐가 달라졌죠? 요게 달라졌잖아요. 그죠? 요거 대신에 string slice를 집 넣는 형식이 요 형식입니다. 요거예요. 요 부분이 달라졌죠? return 되는 값도 이제 요걸 return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붙여넣어서 볼까요? 이 경우에 지금 메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메인에 지금 뭐 이것만 있나요? 예, 지금 메인에 다른 코드는 없고 이것만 있는 상황인데 아까처럼 이렇게 스트링을 지우게 되면 바로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바꿔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걸 보시면은 처음에 mutable 해서 이걸 지정을 한 거예요. s를 담고 다음에 first word에 대해서 a에 레퍼런스를 전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s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붙여넣고 이것도 지금 뭐 그렇죠. 예, 이것만 하더라도 잘 나타나 있네요. hello world를 넣었죠. 넣고 다음에 hello world라고 하는 펑션, 이 펑션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져왔어. 여기다 둘게요. 자, 이렇게 두면은 밑에 fn 두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있죠? 다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바로 에러 같다는 것이 표시가 나죠. 그죠?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걸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safe, 안전한 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전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러스트는 safe. 러스트 is a safe language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주 말 들어볼 거예요. 러스트는 안전하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는 이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떤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이 컴파일 타임에 드러나서 컴파일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볼까요? string reader를 아 slice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 이걸 S를 이렇게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S 돼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전에 있는 건 이것과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이것과 이거. 이게 이제 string reader이에요. string reader은 기본적으로 slice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slice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이게 slice잖아요. 이게 slice들이에요. 그죠? 이게 슬라이스고 표시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근데 스트링 리더럴로 우리가 스트링을 만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슬라이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타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링 슬라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를 보면은 이렇게 다르죠.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이에요. 실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메인에서 이 내용을 볼까요? 복사해서 첫 번째 보시면 요거는 스트링 리드 스트링 오브젝트를 만들어 낸 거예요. 마이스트링 해서 요것을 퍼스트 월드 해서 요렇게 마이스트링을 넣고 전체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엔더 기호가 붙고 뒤에 요게 붙었으면 다란 말이에요. 다란 말은 무슨 말이죠? 요만큼 전체를 다
스트링 리더러 리터럴로 바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트링 리더럴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와 얘의 차이점. 그죠? 그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된 것을 요렇게 통해서 여기에 워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워드에 들어간 이 형태에 들어간 것은 그냥 요것을 여기에 넣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따라서 얘와 워드와 my string leader은 같아요. 그런데 my string하고 word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왜냐니까 string object를 string leader slice로 바꿔준 것이 word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다시 이 word를 또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first word에다가 이번엔 또 다른 얘기예요. 이 얘기 아니라 얘는 일단 빼놓고 요것만 볼게요. First word에다가 my string leader를 여기 없으면 안 되겠구나. 을 넣고 그런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슬라이스로 만들어서 담아라 하고 새로운 word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은 결국은 이것 자체는 이미 my string leader은 이미 슬라이스 상태예요. 이미 슬라이스, 스트링 슬라이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얘와 얘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요거랑 my string과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이 부분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얘와 얘는 다르지만은 얘와 얘는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 스트링 리더럴과 스트링 슬라이스의 가장 이제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other slice에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array죠. array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조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슬라이스는 뭐냐니까 슬라이스는 일종의 창문. 예,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 데이터의 안쪽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슬라이스입니다. 근데 데이터는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는 따로 있고 그 데이터를 들여보는 창문으로서 슬라이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스트링은 뭐예요? 그건 데이터입니다. 스트링은 데이터. 은 그 자체로 데이터이고, 그렇죠? 슬라이스는 스트링을 바라다보는 창문인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냐는 거죠? 제가 endstr이라고 부르는 요거, 이거는 뭐죠? 이건 데이터 안쪽을 들여다보는 창문이잖아요. 창문이니까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데이터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경우 지금 보시면은 이 경우에 my string reader를 hello world를 지금 담고 있죠. 그러면 얘는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창문이면은 이 데이터는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이 데이터는 어디 가고 창문만 남아 있느냐는 거. 이건 창문이에요. 이 창문. 이거랑 같은 의미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창문이에요. 이 데이터 어디로 갔느냐니까 이렇게 담게 되면은 우리가 커브 안쪽에서 요 과정이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요렇게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뽑아내어서 그 값을 여기다 담는 과정이 여기서 이 두 개의 과정, 이 두 개의 과정이 여기 속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문자를 담는 경우에는 얘는 자동적으로 요런 포맷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요것이 스트링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했던 스트링과 스트링 리더럴과 스트링 슬라이스와 슬라이스 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시죠? 슬라이스 타입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endstr 하고 스트링 슬라이스는 스트링을 들여다보는 창문. 그죠? 얘는 스트링을 들여다보는 창문이고 스트링 리더럴은 뭐예요? 얘는 요 스트링을 만드는 과정과 창문을 만드는 과정 두 개를 동시에 다 하는 겁니다.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 스트링 리더럴이 요거예요.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스트링에 대해서는 정리됐습니다. 이 스트링을 다루는 방식은 굉장히 특이해요. 러스트만의 특이한 방식이고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슬라이스의 개념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프타임, 보로우, 변수의 보로우와 라이프타임 알고리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understanding ownership의 슬라이스 섹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